생방송 방가후 듄듄을 든든하게 이끌어가 듄듄 Friends We are 듄듄 Friends 요요 쿨하게 든든한 듄듄 태용 온둥발랄 든든한 듄듄 하연 힙한 매력 든든한 듄듄 요 주바주바 듄듄듄듄 Friends 듄듄 Friends 거짓말 치지 마. 넌 그냥 아까 게임 이겨서 기분 좋은 거잖아. 아니거든? 아, 물론 게임을 내가 잘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이, 뭐, 둘 다 기분 좋으면 됐지. 우리 디니 친구들은 오늘 기분이 어떨까? 오늘 기분 어때? 자, 지금 바로 딘딘 앱에 접속. 오늘 디니들의 기분을 댓글로 남겨주면 돼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우! 와, 친구들 와우. 많이 왔네요. 오늘 제가 읽을 디니는요. 소리. 소리준인데요. 엄마랑 같이 보고 있어요. 라고 소리준이에요. 오늘은 엄청 든든한 특집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자, 그 다음 제가 읽어볼 든든은 든든 너무 좋아요 님이 맑음 이모티콘 하고서 든든을 보면 너무 기분 맑음!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읽을 든든은 누굴까요? 기분을 올려주세요! 어허! 동희, 헌희, 드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용돈받는 날이거든요. 무섭다. 우리 드니들 기분까지 세심하게 헤아리는 듄듄 정말 든든하다. 오늘 든든에는 재밌고 든든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많이 나온대요. 중간에 든든앱으로 문제가 나갈 때 참여하면 추첨해서 든든한 선물 또 쏜다. 정말 든든하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직업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잡 알아 든든. 아이 빨리 가라고. 가위바위보 포. 가위바위보. 야, 너 근데 앞발이 와야지. 아, 그런가? 나 잘 모르겠네. 진짜. 가위바위보 포. 아, 태용아 아직도 게임해? 그만해. 좀 있으면 직업 선생님 오신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 하니까 이것만.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 그러니까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만해. 안녕하세요. 직업 선생님 오셨다. 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 하는데? 안돼. 로그 알겠어.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이지만. 우리 잡아라 든든도 재밌으니까 오늘 참아야지.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직업인가요, 선생님? 아마 맞춰보라고 하시지 않을까? 맞아. 그냥 절대 안 가르쳐주셔. 맞지. 네, 딩동댕. 제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 힌트. 아,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우리 드니 친구들도 잘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제 직업과 관련된 소리입니다. 소리요?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이거 뭔가 축구선수하고 비슷한데? 그치? 운동선수 같아? 그니까. 운동? 무슨 운동이지? 야구? 탁구?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뭘 치는 것 같은데? 컴퓨터 하는 소리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근데 소리만 들으니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세 번째 힌트는 우리 태용 친구가 참 좋아할 직업 같은데요. 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태용아, 너 뭐 좋아해? 나 좋아하는 거?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듀니들도 좋아하고 나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
과연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리 듄이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바로 듄듄 앱으로 접속해서 듄이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직업을 꾹꾹! 자, 과연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탁구 선수, 2번 프로그래머, 3번 프로게이머, 4번 프로듀서. 아, 과연 듄이들은 뭐라고 했을까? 내가 봤을 땐 탁구 선수 아닐까? 탁구 선수? 아까 그 환호 소리가 게임 선수 같기도 했는데. 과연! 듄이들은 3번 프로게이머를 많이 선택했어요. 아, 선생님, 정답 맞나요? 맞나요? 정답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는 게임 대회에 참가해 다른 게이머들과 경쟁하면서 게임 실력을 겨루는 직업입니다. 대회가 없을 때에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게임 연습을 할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는 직업이랍니다. 그럼 오늘은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생님과 함께 잡아라 듄듄! 선생님의 직업은 프로게이머! 정답을 맞춘 듄이들에게는 우리가 듄듄한 선물 보내줄게요! 듄듄!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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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프로게이머 이윤열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프로게이머! 저 프로게이머 실제로 처음 봬요. 아, 프로게이머면 게임 엄청 잘하시겠지? 멋있다. 선생님, 그 프로게이머처럼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프로게이머를 잘하려면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야 되지만 그만큼 또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무엇보다 창의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의력? 근데 게임이랑 창의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프로게이머는 모두 월등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다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플레이로는 이기기 쉽지 않고요. 창의적인 플레이와 유연성 있는 플레이가 나와야지만 승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직업이군요. 맞아요. 그 무엇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습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연습만큼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해도 해도 재밌으시죠? 처음에는 재밌었는데요. 네.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프로라는 타이틀이 달리잖아요. 그만큼 압박감도 심하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압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프로게임단을 지원해주는 우리 프로게임단이 있기 때문에 프로게임단에서는 끊임없이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승부욕과 압박감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와, 그렇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뭔데요? 결정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면 일단 인기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못 벌어. 진짜요? 프로게이머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프로는 연봉으로 또 대변을 하는 거기도 한데 많은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게을리 한다면 그만큼 출전 기회도 많이 갖지도 못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연습은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어려운 직업이군요. 그러게, 나는 게임 엄청 많이 해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엄청 힘들어 보이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선생님께서는 왜 프로게이머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게임을 정말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게임의 시장을 좀 봐야 돼요.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경기를 하는지 우선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대회에 작은 대회부터 큰 대회까지 참가하면서 결국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와, 대회? 그럼 선생님 대회 우승도 해보셨어요?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공식, 비공식 다 합 쳐도 많지만 우선 공식만 말씀드리면 6회 우승, 4회 준우승으로 현재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도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어떤 특정 대회에서는 3회 우승을 하면은 골든마우스라는 트로피를 또 수상을 하는데요. 그 트로피도 제가 최초로. 우와,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우와, 진짜 마우스가 빛나네. 우와, 진짜 금이다. 아, 그래, 좋았어. 그럼 오늘은 무조건이야. 선생님, 저를 수제자로 꼭 받아주세요. 저도요. 그럼 우린 잠시 미니특공대 슈퍼공룡 파워 보고 선생님의 수제자 자리를 놓고 공정하게 겨뤄보자. 좋아. 선생님, 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잠깐만. 방송을 보는 준이들 프로게이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따가 선생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거예요. 준준 진정한 준준 게이머를 가릴 시간이 왔다. 전설의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생님의 수제자가 될 사람은 누구? 당연히 나지. 나야 나. 나야. 아니 선생님 저죠. 나야. 저가 나? 아닌데. 전데? 프로게이머의 이게 테스트가 있는데요. 네. 오늘 두 가지 게임을 준비했는데 네. 그 게임을 전에 가장 잘하는 친구를 뽑아서 제 수제자로 임명을 하고 준준 게이머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와! 자,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뛰어난 시력과 빠른 판단력인데요. 바로 첫 번째 게임은 철가방 맞추기 게임입니다. 철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맞추기 게임.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 우리 빨리 가자. 오, 재밌겠다. 나도.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우선은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빠르게 열고 닫을 건데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오, 재밌겠다. 맞추는 분에게 1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우리 이윤만 하세요. 오케이. 시작 안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거예요. 아직 시작 아니에요? 네네. 자, 준비. 시작. 전혀! 리모컨? 어? 아, 리모컨? 땡. 틀렸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하연! 초식을? 땡. 오? 조금 예 조금 슬로우하게 할게요. 정요 배터리 비슷한데 태형 아닌가요? 비슷해요. 태형 배터리가 아니면 뭐지? 자 태형 건전지 정답. 아니 너무 그게 그건 줄 알았다. 아쉽다. 맞을까? 한 문제 하면 되니까 태형아 두 번째 문제 갈게요. 건전지 아쉽다. 준비 시작. 정력! 이어폰! 정답! 와. 충전기인 줄 알았어. 정답, 이어폰. 나 10만 분인데. 야, 재미없다. 하연아, 넌 좀 불만 너도 맞췄을 거였으면서. 말해, 분발. 그래. 다음 두고 봐. 자, 이렇게 해서 총 결과는 우리 정엽 씨가 1점. 그 다음에 태용 친구가 1점. 하연 친구가 0점. 0점.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게임은 집중력과 빠른 손놀림. 입니다. 바로 숫자 맞추기 게임이고요. 네네. 네, 1부터 그 12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초식을 제가 댈 거예요. 네? 이 시간 동안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뭔가 쉬워 보이죠? 네. 혹시 직접 해보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빨리 해보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도와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와, 기대되는데? 시작. 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빨라요. 손이 안 보여요. 우리도 빨리 해볼래요. 저도요. 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제가 초시계를 댈 테니까. 네.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럼 나 먼저. 나와. 맨날 너 먼저야. 자. 알았어. 그러면. 자, 준비됐나요? 네. 하연 친구. 시작. 2, 3, 4, 5, 6, 7, 8, 9. 오, 뭐야. 빨라. 오. 5초입니다. 5초 1, 2. 5초 1, 2? 그러면 다음에 여비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여비가 새로운 종이로 해보겠습니다. 5초 1, 2. 나 하연이 꼭 이길 거야. 준비됐으면. 네. 시작. 빨리. 여봐도 빨리. 자. 좀 느린 것 같아. 3초 6, 9. 안 돼. 하연이 못 이겼어. 그럼 이번엔 내 차례. 오, 태용이 과연. 내가 1등 하면 알겠어. 자, 준비됐나요? 네. 보여줘. 자, 1, 잠깐만. 태용아, 집중해. 야, 1도 못 샀냐? 집중해. 8, 9, 10, 11, 12. 8초 3, 8초 0, 3. 나 신경이 약한가 봐. 자, 이렇게 돼서 바로 이 집중력 게임은 바로 하연 친구가 1등으로 5점. 그다음에 정엽 친구가 2등으로 3점. 예! 태용 친구가 3등으로 1점. 그러면 종합을 하면은
오늘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누굴까요? 바로 하연 친구! 야우! 친구에게 배지 선물 드립니다. 와, 감사해요. 그럼 제가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는 건가요? 이제 연습하셔야죠. 네, 연습. 예, 프로게이머는 연습이 아까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네. 자, 준비됐죠? 네. 자, 준비, 시작. 아, 손이 너무 보여요, 지금. 5초. 2초로 줄여야 돼요, 2초로. 2초라도 더 줄여야 돼요? 2초 안으로 하셔야죠. 프로게이머 하시려면. 연습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네. 자, 준비, 시작. 2, 3, 4, 5, 6. 느려, 손이 보여요, 지금. 어떡해요. 7초, 아까보다 느려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좀 하셔야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 자, 했나요? 네. 준비, 시작. 6초 38. 나쁘지 않은데 지금 집중력이 떨어졐어요. 근데 선생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까 게임이 재밌으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니까 재밌긴 한데요. 이거 기록을 깨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조금. 프로게이머 연습이 생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다른 거 주세요. 자, 또 하셔야죠? 네. 자, 준비. 시작. 이리. 느려. 이번엔 좀 빨리. 네.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정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나 태용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죠. 징징게임단 김하연 선수가 과연 마의 5초 1, 2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네, 지금 관전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하연 선수가 5초 1, 2를 넘지 못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넘을 수 있을지. 5초 1, 2만 넘기면 우승이거든요. 말씀드린 도중에 김하연 선수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죠. 하지만 긴장돼도 어쩔 수 없어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제발! 결과 나왔습니다. 몇 초인가요? 결과는 60초에 공개됩니다. 예? 빨리 해, 그냥. 결과는 4.5초! 김하연 선수 4.5초로 우승입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연 친구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으신 겁니다. 근데 저보다 선생님께서 대회에 나오셨으면 더 쉽게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게이머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런 반응 속도가 프로게이머 세계에서는 1초 1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하연 친구가 훨씬 더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면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빨리 은퇴하면 그 뒤로 뭘 해요?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코치나 감독님으로 많이 데뷔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게임 크리에이터나 혹은 해설자, 캐스터로 말을 하는 게 자신 있다면 캐스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임 회사요? 네. 게임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 마지막 꿈은 게임을 개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현재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게이머의 후에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우와! 우리 방송을 보는 듀니들도 선생님께 궁금한 게 엄청 많나 봐요. 질문을 많이 보내줬는데요. 그 중에 두 개만 읽어볼게요. 예쁜 듄듄과 소은 듄이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된 건가요? 우선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방법은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를 해보거나 혹은 이제 프로게임단의 입단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콜릿 냠냠 준이가 질문해 줬어요. 그 프로게이머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프로게이머는 보통 중학생 이상부터 시작하는 걸 제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공부에 집중을 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약간 그 프로게이머의 시장을 좀 봐야 돼요. 그 게임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e스포츠와 스러운지 일단 종목을 잘 선택하셔서 도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와. 그럼 우리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준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가 프로게이머를 오행시로 한번 우와! 하고 싶은 말씀과 오행시를 한꺼번에 하신다니 역시! 역시! 그럼 시작! 네! 프로게이머라서 행복했습니다. 노! 로봇처럼 항상 똑같은 실력일 순 없어도 게!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지만 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뭘까요? 이렇게 이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네, 이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네네. 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와. 눈물 날 것 같아. 울지 마. 머지않아 프로게이머를 되기 위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멋진 오행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우린 잠시 후에 거북아의 퀴즈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차 말았다! 듀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BS 알려줘 알려줘 상식을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든든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퀴즈, 친구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아의 퀴즈. 상우님 오셨나요? 성우님 성우님 안 오셨나? 응? 중국인 안 오나? 그게 중국이도 중국이도 안 오나? 중국이 왔다! 왔다! 중국아 오늘도 잘 부탁해! 현금의 개수에 따라 듀니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성우님 오셨다! 첫 번째 퀴즈는 듀니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오늘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에선 우주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선은 무엇일까요? 1번 아폴로 11호, 2번 나폴리 11호, 3번 앞으로 11호, 4번 뒤로 11호. 준이들 지금 준준 앱에 접속해 있지? 준국이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눌러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앞으로 11호, 2번 나폴리 11호, 3번 앞으로 11호, 4번 뒤로 11호. 뒤로 11호인가? 과연 뭐지? 뒤로 가는 건가? 앞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어. 준이들은 1번 앞으로 11호를 많이 선택해줬네요. 그럼 과연 정답을 맞췄을지? 듀부가 듀부가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제발 과연? 제발. 우와! 2번 아폴로 11호입니다. 1969년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폴로 11호는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입니다. 드니들 모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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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황금알 한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듀듀 프렌즈가 푸는 퀴즈입니다. 네. 우리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년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2위는 무엇일까요? 아, 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잘 주세요. 모르겠어요. 1위는 힌트. 운동선수, 3위는 교사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1위는 운동선수, 3위는 교사입니다. 교사? 알 것 같다. 다들 동의하시죠? 아니요? 내가 봤을 땐 유튜버 아닐까? 유튜버? 축구 선수. 축구 선수인가? 아, 힌트가. 뭐야? 뭐지? 나 잘 못 들었어, 사실. 하연아,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몰라! 하연아, 그냥 들어. 몰라. 지니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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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근데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의사입니다. 2020년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순위는 1위 운동선수, 2위 의사, 3위 교사, 4위 크리에이터, 5위 프로게이머 순입니다.
준이들 미안해. 그러니까 우와. 앞으로 더 조금만 더 준이들 통을 찾길 바랄게. 미안해 의사. 예, 황금알 한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황금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마지막 퀴즈는 준이들이 직접 푸는 퀴즈입니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게임 대회나 리그를 가리키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B스포츠, 2번 C스포츠, 3번 D스포츠, 4번 E스포츠. 뒤니들이 답을 알고 있을까? 마지막 황금알은 뒤니들 손에 달려있어요. 자, 그럼 정답을 아는 뒤니들은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게임이나 대회 리그를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B스포츠, 2번 C스포츠, 3번 D스포츠, 4번 E스포츠. 아, 그러니까. 과연 뒤니들이 뭐라고 했을까? E스포츠인 것 같기도 한데. 맞춰야 될 텐데. 제발. 나왔습니다. 듀니들은 3번 e스포츠를 많이 선택했네요. 잠깐, 우리 듀니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듬부가 듬부가 정답을 알려줘. 제발. 우와! 정답은 4번 e스포츠입니다. 듀니들의 선택은 정답입니다. e스포츠는 일렉트로닉 스포츠의 약자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대회나 리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준이들 e스포츠 모두 기억. 오늘의 황금알 총 2개입니다. 준이들에게는 총 6개의 선물이 지급됩니다. 그럼 오늘 선물 받은 준이는 6명. 선물 받을 준이 너무 궁금하다. 그럼 당첨된 준이들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오늘의 거북아 퀴즈는 여기까지. 준복이 간다. 준복아 뭐야? 준복아 게임하러 가는 거야? 같이 가자. 게임? 나도 같이 가. 너희는 뭐만 하면 왜 게임이야? 그만큼 오늘 자바라가 재밌었다는 거지. 맞아. 자바라 준비는 모든 다 재밌거든. 재밌는 거 또 한다. 응? 뭔데? 몰랑. 뭐라? 우린 잠시 몰랑 보고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저희가 뿅뿅 선물이 팡팡 던져라 딘딘 세상이. 오늘 세상에 던질 주인공 나와라 딘딘. 나와주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부산에 사는 3학년 이장현입니다. 이장현준이 반가워요. 자, 우리 장현준이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혹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스마트 코딩 로봇이요. 우와, 3번 스마트 코딩 로봇. 그럼 우리 3명 중에 누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비요. 나. 누구요? 태용. 와, 고마워. 그럼 제가 우리 장현준이가 원하는 선물 꼭 뽑아줄게요. 자, 이 숫자 주사위를 먼저 던져야겠죠? 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디니들 외쳐주세요. 지근지근 주사위 던져라. 제발. 11호. 1, 2, 3, 4, 5, 6, 어린이 양말 세트. 그러면은 밑으로 한 칸이랑 원하는 대로가 나오면은 스마트 코딩도 뭐 뽑을 수 있어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팍팍팍팍.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디니들 외쳐라. 지근지근 주사위 던져라. 우와. 우리 장현준이에게 원하는 선물 뽑아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스마트 코딩 로봇 보내줄게요, 준이. 네, 축하해요. 장현준이,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제가 태권도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아팠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태권도 연습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준준을 보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또 만능 스포츠맨이 내가 저 기분을 잘 알지. 운동하고 싶은데 못하면 되게 슬프단 말이야. 그래도 장현준이 우리 준준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 장현준이는 어떤 편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저번에 축구 선수 나온 편을 재밌게 봤어요. 나
나중에 태권도 선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와, 장현준이 그럼 자바라 둔둔에서 태권도 선수가 나올 때까지 본방사수 꼭 해줘야 돼요. 약속해요. 약속. 약속, 약속.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딘딘. 네. 내일 만나요. 본방사수 꼭 해줘요. 딘딘. 고마워요. 자, 생방송 반가워 딘딘.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모두 재밌게 봤나요? 내일은 모를 수도 이슈. 모른다니. 몰라도 괜찮슈. 어려운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코너니까 모두 기대. 그럼 내일 만나.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 후 듀엔 생방송 방과 후 듄듄을 좋아하는 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토이트론에서 웰컴 투 브레드 이발소를 이지스 에듀에서 초등학습 교재를 드려요.